자,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 그림, 왼쪽 그림 모두 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죠. 자, 오른쪽 사건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1세기 유대교, 유대인들과 관련된 복장을 하고 있죠. 여기 로마 군대 있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서양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그림 속에 집어넣어서 나도 예수님을 못 박는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림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와 새로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지 그 길과 그 나라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스쿨 30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죽음과 부활 사건, 바로 복음. 복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월요일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 시위를 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로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가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런 패턴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예레미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는데, 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바로 성전을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살은 전혀 썩어 문드러진,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법도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으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바로 어떤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서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던 도둑의 소굴, 이런 표현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행동으로 바로 어떤 표적,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로 나가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려서 나무를 시들게 만들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환경 파괴가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바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잎만 무성한 나무는 바로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속에는 열매가 없었죠. 기도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열매가 없었고, 그냥 그 속에서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동일하죠. 그래서 저주를 내려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곧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상징적인 예언자적 행동인 것입니다. 자,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이 되니까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곧 이후에 예수님께서 33년 정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AD 70년, 약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의 은전과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의 은전에는 바로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과부의 두 랩돈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이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들을 보느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하나도 남기지 다 무너질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가 성전 파괴를 주전 587년 그 예언을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어야 성전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가 사라지고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범 세계적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 13장 3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여인들, 베다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의 신부치창금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물건인 나드향 한 건을 예수님 발에,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때 제자들과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 죽음의 의미를. 자, 그리고 유월절 식사,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이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족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잘못하지만 또 우리들이 잘못하지만 그 죄를 씻어줄 것이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세족식,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금요일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치 구조를 잠깐 보면 여기 이탈리아의 로마의 본국의 어떤 지배권이 있고 시리아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전체에 시리아 총독부의 총독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 총독은 굉장한 관용 정치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자치가 있었어요. 그 자치가 산에 들인 공예입니다. 바로 종교 자치 기구인데 여기 안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사형과 관련된 일만 로마의 법을 빌려서 허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가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하면 예수님도 처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재판이 열려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한 명, 그다음 제사장, 장로, 서기관으로 구성된 새벽에 불법 재판, 새벽에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새벽에 불법 재판을 모여서 한밤중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 중요한 구성원들이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왜 제사장, 왜 성전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을 했을까?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을 했을까? 열심당들도 왜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했을까?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사두개파, 성전 세력은 기본적으로 신 그리고 인간 왕 사이에서 신만 거부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만 거부하고 왕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성전 제사를 지내는 것만 인정해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그룹은 인간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왕, 인간 왕, 다윗 같은 왕으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이미 왕으로 로마의 황제를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어, 예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이제, 카이사르 이후에, 카이사르 이후의 후계자는 자기가 신이 아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카이사르 가문의 혈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신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사두개파는 메시아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절대 나사렛에는 결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님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을 했죠. 그리고 열심당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유약한, 이런 유약한 상태의 어떤 메시아, 이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방식으로 복수하고 몰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당들 중에서 대표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지켜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셔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열심당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
그리고 그들의 오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그 허락 안에서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우리 온 인류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셨고 예심으로 가야바의 집에서 예심을 거칩니다. 그리고 불법 재판이 열려서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빌라도에게 공이 넘겨집니다. 근데 빌라도는 계속 이 사건을 계속 보류하려고 하죠. 그러는 와중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에 있던 헤롯 안디바가 마침 놀러 왔다가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다시 빌라도의 재판 2차가 열립니다. 이때 마지못해 빌라도는 로마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처형을 승인하게 되고 그날 아침에 바로 그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배신의 키스.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 마가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또 자살을 했죠. 열심당원이었어요. 아주 순수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던 거예요. 무슨 기적을 베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어버릴 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마가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부인하죠. 3세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칼을 빼듭니다.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 열심당원 같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마가, 마치 회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가운데도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많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의 말씀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바로 일으키시는 것, 음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일으킨 건 바로 무덤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땅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이거는 죽음에 대한 은유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호세아, 다니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종말론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게 될 중요한 특징으로 부활, 의인들의 부활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 시대의 중요한 표징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도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여기가 무덤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얘네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차례대로 성전에 가까운 순서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잘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순교당했던 의인들의 부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자체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활이 부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중생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영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 몸의 부활이 있다. 이제 그게 종말론적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제자들에게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고기 잡으러 가니까.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 믿는다는 의미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자신의 영광,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바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부활 이후에 40일간 보충 수업을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10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순절날에 그 예수는 그렇게 이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깨달아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화룡점정 성령이 오시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완전하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드디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깨닫고 나가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죠. 이렇게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 십자가, 부활사건, 성령의 오심,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제자들이 나가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디어 거의 마지막에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다음 31, 2, 3화부터는 바로 신약성경, 바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교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또 종말론적인 마지막 종말의 종말을 또 예고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